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엘리야를 지켜보고 계셨고 엘리야에게 그 관심을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환경 속에 어려운 고통 속에 말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어려움이 우리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관심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낳은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은 혹시 그 낳은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니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절망할지라도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이 그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신다고 하는 것,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비록 엘리야는 자기 절망 속에 빠졌었기는 하지만 빠지는 그 경험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 자기의 문제를 그 절망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점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큰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위로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피곤에 지쳐있는 엘리야를 잠과 음식으로 위로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방과의 그 갈멜산에서 숨막히는 대결 속에서 엘리야는 승리를 했지만 그의 육신은 극도로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세벨이 아합의 왕후였던 그 사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제 도망을 치는데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지금도 걸어서도 한 2, 3일 이상 가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가 정말 이거저거 보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피신을 했겠느냐 말입니다. 부엘세바까지 피신하고도 거기서 자기 세환을 부엘세바에 두고 다시 광야로 하루 길을 걸어서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과 엘리야는 단둘이 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갔던 그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삼사시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거기까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너무나 초라한 옷으로 피신을 했기 때문에 그 영육은 심히도 극도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엘리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휴식이었죠. 영육이 극도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잠과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위로하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몸이 피곤하면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죠. 내 몸이 피곤할 때는 몸을 쉬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껏 수고했던 그 제자들이 새벽녘에 고기잡이를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이끄고 육지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우리들 보게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드려질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이미 숲을 사이에 묶어 놓으셨던 것을 우리들 보게 됩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평안할지어다 하는 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에 맞게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셔서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해서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염려 없는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염려도, 우리 근심도, 우리 걱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확신한다면 바로 그 반대로 우리들의 삶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100%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반 정도 확신한다면 역시 우리에게도 반 정도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이 삶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이 삶이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평안의 삶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여러분, 잠을 자기를 원하는데 잠을 이루지 못해 고생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냐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잠이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니까 그 광야 아무 데서나 엎드리면 누우면 잘 수 있다고 하지만 바로 이 떡과 음식, 떡과 고기, 이것은 어디서 마련했겠느냐. 광야에서 어디서 이걸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환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광야 어디에서 물과 떡과 고기를 얻습니까?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은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지 엘리야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엘리야처럼 연약해서 그 우리의 필요를 들고 계시는 거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 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느냐 말이에요. 옛날에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거 가지고 산다면 염려할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책망 주시는 대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환경이 안 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이
신실한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소련에서 같이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들어왔어요. 저번에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체험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로 사역하다 들어왔는데 누구한테 쌀 떨어졌다고 하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래, 오늘은 쌀이 떨어진, 여러분 미국에서 쌀이 떨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에이, 오늘 쌀이 없으니까 오늘 저녁은 그냥 굶자 그러고 앉았는데 하나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쌀 한 펄 보내시고, 당장 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책을 사지 못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레포트를 써낼까 하는데 생각지 않은 사람이 또 돈을 봉투에 넣어서 갖다 주고,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고 하는 그 간증을 저한테 하면서,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은 하고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너무나 그걸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면, 우리 눈이 하나님만 향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디에서 먹을 것을 예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의 필요한 것을 예비해놓고 기다리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죠.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믿음과 반비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극도로 피곤에 지쳐있던 엘리야를 위해서 먹을 것과 잠을 통해서 그의 지쳐있는 영육을 위로하셨던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곧이어서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선지자들 중에 나만 남았다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신 다음에 세 가지 능력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을 보여주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을 있게 하셨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그 위에 불이 있었는데 역시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 세 가지 능력 속에 계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그런 소리 통해서 엘리야에게 임하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훈,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 지진, 불과 같은 능력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조용하게 우리 마음속을 터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능력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몰라요.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안기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세미한 소리로 인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3년 6개월 엘리야의 말에 의해서 하늘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는 그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목베어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서 도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를 베풀었던 그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베푼 엘리야도 심하게 절망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그는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새로운 힘을 얻었던 것은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가 거기서 새롭게 변하게. 오늘 많은 사람이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능력을 무시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순간적입니다. 능력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런데도 오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능력에만 관심 있지,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로잡았던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순간적이에요. 능력은 잠깐이에요. 그렇게 큰 능력을 직접 행했는데도 그 엘리야는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바람, 지진, 불, 이것과 세미한 음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이 엘리야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세미하게 고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사로잡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됐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모습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구러기에 서매. 자기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명령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움직였던 그 엘리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능력을 행했던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런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직접 대면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를 직접 만나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던 엘리야가 이제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이 겉옷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미하게 들려온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경험해 보셨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삶은 능력을 원하는, 능력을 구하는, 능력을 소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말씀 종교라고 하는 바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표적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체험을 했어도 사람마다 그 체험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한 체험을 제가 못할 수도 있고 제가 한 체험을 여러분이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적인 체험 위에다 그 체험 위에다가 신앙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불완전하냐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로 여기에서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똑같단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영원토록 똑같다. 변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집을 건축해야 돼요. 능력에다 체험에다가 신앙을 세울 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거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그것을 교훈을 얻어야 될 줄 알아요.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자기를 사로잡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건이 엘리의 일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새로운 힘을 얻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엘리야가 낙심에 떨어졌을 때 엘리야에게 들려온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과 13절 두 군데서 그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엘리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어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엘리야와 단둘이 1대1로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이런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피곤합니까? 정말 아침에 피곤한 눈을 비비고 비즈니스 나가시고 저녁 늦게 들어와서 피곤한 몸을 입고 자리에 눕자마자 주무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이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광야의 삶이 있을 때, 그 광야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 광야가 없었다면, 엘리야에게 호렙 광야가 없었다면 그나마 평생 하나님께 대해서 그 정도의 삶밖에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그 호렙의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야가 필요합니다. 바쁜 생활일수록 피곤한 생활일수록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광야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말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광야가 있기 전에는 엘리야는 그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광야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피곤합니까? 왜 우리 삶이 무기력합니까? 왜 우리가 희망이 없 절망 가운데 빠집니까? 그건 아직도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도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라고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낙심에 떨어져 죽기를 간구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말씀으로 위로하셨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심으로 위로하셨죠. 자기 혼자라고 낙심에 불평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천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 다 선지자를 죽이고 주의단을 헐고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뭔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발에 무릎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천명을 내가 남겨줬다. 엘리야는 소식을 몰랐다는 거예요. 혼자보다 둘 이상일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죠.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럿이 함께 있는 것도 힘이 되는데 그 여러 명이 뜻을 함께 합쳤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엘리야에게는 큰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7천명을 남겨두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캄캄한 시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캄캄한 국가입니다. 캄캄한 사회예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도 있다는 얘기.
저는 모스크바에 있으면서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때로는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그들이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백성들을 두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말 바라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이 어리석음이 결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 엘리야와 같은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고통이 여러분을 사로잡는다 하더라도 절대 나 혼자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리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가장 귀한 교훈 아닙니다. 여러분 100명이 1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1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그룹이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까? 100명이 100명 되는 그룹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해요. 100명이 1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조직에서 그런 그룹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 일은 무엇으로 합니까? 교회 일은 자기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 양보로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손을 들어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가슴을 뜨거운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기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은 교인의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번 목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믿음교회 얼마나 적어요. 얼마나 적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꿈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꿈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이런 꿈을 다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면 비록 사나마리 한 모퉁이에서 세계를 품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목사님 돈이 없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사람이 적어서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낙심한 엘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부딪히더라도 절대 혼자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혼자는 생각 안 돼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절망으로부터 다시 헤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혼자라고 낙심하였던 엘리야에게 7천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심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셨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셨음을 봅니다. 할 일이 다 했다고 불평 낙심하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그리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자기 일생 일대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주옵소서. 그 넉넉하오니 그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린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그런 꿈 계획이 있으셨고 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을 있게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못 본 겁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는데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나 불러주십시오.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 분명한 사명을 모를 때 자기 분명한 사명을 모를 때 자기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할 일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비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할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셰익스피어와 관계된 그런 얘기 한 가지 소개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즐겨 가던 그 식당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매일 들락날락할 때마다 사람이 그 청소하면서도 노상 그 노래를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람을 물었다 그래. 당시 식당에 청소하면서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식당 청소부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한 모퉁이를 내가 청소하고 있는데 왜 기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삶, 자기 가치를 비관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살아가는 사람이 절망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꿈을 포기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엘리야와 같이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할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되면 쉽게 절망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절망하고 비관하고 자기 가치를 과소평가하냐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식당의 마당을 청소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한 모퉁이를 내가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기쁩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는 이 삶이에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 베드로, 엘리야 뭐 이런 것 이렇게 큰 일을 해야만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떨어진 종이 하나 죽는 것도 사명이라 말해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체험, 그 사랑을 느낌으로 내가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것도 사명이라 말해요. 똑같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큰 것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가르고 이런 것만이 능력이요, 이런 것이 사명이 아니라 정말 말없이 주님의 몸된 제단을 잘 섬기는 것, 이것도 그것과 견줄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주리라. 이 성경의 원리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명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할 일을 분명히 할 때 자기의 가치를 알게 되죠. 자기의 가치를 알게 될 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가 되었던 엘리사는 그 후 5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증거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절망 낙심하더라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위로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피곤에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음식과 잠으로 위로하셨고, 영적으로 낙심해 있었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셨고, 외로움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숨겨놓은 7천명으로 위로하셨고, 모든 것이 끝났다며 절망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위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야를 통해서 그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아야 할 교훈을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훈이 우리들 마음속에 잘 박힌 못 같을 수 있도록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위로를 붙들고 위로를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낙심의 그런 환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과 일대일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교회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라보며 꿈을 가지고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 문을 여시고 영육의 위로와 소망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가 낙심하였던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셨던 그 모습도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교훈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